자, 2과 시작해 볼까요? Leçon 2. Leçon 2예요. Leçon 2. Unité 1. Leçon 2. Chapter 1. Leçon 2. 시작해 볼게요. 제목은 Vous dansez? 예, Vous dansez? Vous dansez? 예, 동사 원형이 뭐예요? Dansez, 그렇죠? Dansez 동사예요. 그래서 La danse. 예, 프랑스식으로 읽으시는 거예요. La danse, la danse. 해보세요. La danse. Vous dansez? Vous dansez? 예. 춤추시나요? Vous dansez? Oui, je danse. Oui, je danse. Non, je ne danse pas. Je ne danse pas. 예. 자, 그래서 Vous dansez? 그리고 제목에 D'accord라고 했네요. 그렇죠? D'accord. 아주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D'accord. 원래 accord는 accord 승인, 승인 또는 인정, OK 이런 거예요. 그래서 d'accord 표현이에요. d'accord, OK랑 똑같은 거죠. 영어에 이제 OK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도 OK 많이 써요. 한국에서 많이 쓰죠. OK. 프랑스에서는요, OK, 게, 크 발음이 없으니까 프랑스에서는 키읔 발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하지 않고 오케이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해보실까요? 오케이, 오케이. 예, 프랑스식으로 오케이도 오케이 아닌 거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Vous dansez? 예, 따라해 보실게요. Vous dansez? D'accord. D'accord. 예, 억양도요. Vous dansez? 예, Vous dansez? D'accord. D'accord. 약간 이렇게. D'accord. 네, 알겠습니다. 예, 네, d'accord. 네, 이 억양이에요. D'accord. D'accord. 네, d'accord.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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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억양이 되는 거예요. OK. OK. D'accord. 뭐 마시겠어요? 그러면 d'accord. OK. OK. 네, OK 아니에요. OK. 프랑스식으로 OK. 그래서 제목은 문제 없죠? Vous dansez? D'accord. 이고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본문에서는 자, 일단은 첫 번째 텍스트 1. 텍스트 텍스트 1.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텍스트는 으로 끝나지만 남성이 이에요. 한 텍스트. 그래서 le texte 또는 un texte. C'est un texte. C'est un texte.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하나의 텍스트입니다. 그런데 c'est le texte 1 하면은 1번 텍스트입니다. c'est un texte 할수 있을까요? 안 되죠. 예, 앙은 뭐예요? 영어의 어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정관사, 정해져 있지 않은 관사, 우리 스텝 1에서 잘 배웠죠? 예, 그리고 르는 영어의 the랑 비슷하죠. 그래서 그 정관사,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텍스트 1이니까 당연히 정관사 써야겠죠. 영어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랑 비슷해요, 그렇죠? 이거는 영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C'est un texte. 네. It is a text. 그렇죠? 네. 그 다음에 the text one. 그러니까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요, 이제 부정관사 쓰일 때는 영어에서 부정관사 쓰일 때는 프랑스에서도 부정관사예요. 그런데 영어에서 이렇게 정관사가 쓰일 때라든지요, 영어에서 관사가 없을 때도 있죠. it's text one 이렇게. 그니까 제 발음이 프랑스식 영어 발음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it is the text 할수 있고 it is text one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정관사가 있든 또는 관사가 없든 이두 가지 케이스에서는 프랑스에서는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관사를 꼭 붙여야 되잖아요. 아시죠? 네, 그래서 물론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더 이렇게 짚어드리고 가는 거예요. 자, 기억하실 수 있겠죠? 프랑스어에서, 그러니까 영어에서 어면은 프랑스에서는 un, une, de. 영어에서 관사가 없다든지 the가 있으면은 프랑스에서는 le, la, le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관사, 부정관사 넣는 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쉽게 바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c'est un texte, c'est le texte 1.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볼까요? On y va? On y va? On y va? 예, 제가 항상 하는 말, 예, 자주 쓸 거예요. 물론 한국어로 설명을 드리지만, 아, 자주 쓰이는 표현. 그쵸? On y va? 시작할까요? Let's go? 예, On y va? 물론, 옹 아시죠? 예, 문법적인 설명, 이미 충분히 이 페스티벌 1까지 오시기에 많이 보셨죠? 그래서 스타원에서도 보셨고, 옹.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모르시면은 속성, 문법, 예, 속성, 중요 문법 정리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grammaire progressive, 문법 총정리 수업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곳으로, 알레 동사. 우리는 그곳으로 간다? 그게 바로, 갑시다. 네, 시작합시다. 시작합시다. On y va, on commence. 똑같은 말은 on commence. Commencer. 시작하다. 그러니까 on이니까 에가 없어지고 on commence. On commence, on y va. 그런데 on commence보다는요, on y va 더 많이 써요. On y va 정말 많이 써요. 프랑스에서. On y va, on y va. 예, 영어에서도 let's go 많이 쓰잖아요. 예. 그래서 on y va, on y va. Vincent 하고 루이즈가 있네요. 자, Vincent. 이렇게 말했어요. Bonsoir, Louise. Bonsoir. 제가 연기를 하면서 읽어드려야 되는데 네, 잘 들어보세요. Vous dansez? Oui, d'accord. Vous êtes anglaise? Non, je suis australienne. Et vous? Moi, je suis suisse. Vous habitez à Paris? Non, j'habite à Genève. Et vous? Moi, j'habite à Paris. Vous vous appelez comment? Vincent. Et vous? Moi, Louise. 자, 그래서 우선 bonsoir. 예, 많이 보셨죠? Bonsoir. Bonjour. 네, bonjour도 bonjour 이렇게 하잖아요. bonjour, bonsoir, bonsoir. 자, 따라 하시는 거는 네, 이따가 따라 하기 파트에서 발음 연습 해보실 거고요. 일단 이해부터 네. vous dansez? 우리 봤죠? 네. vous dansez? la danse. vous dansez? 물론 est-ce que를 넣을 수 있죠. 네, est-ce que? Est-ce que vous dansez? 안 적어 드릴게요. 이미 다 아시니까. 우리 스타번에서 충분히 보셨어요. Est-ce que vous dansez? 할수 있죠.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질문할 때. Dansez-vous? 예. 도치에서. Dansez-vous 할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프랑스에서 Dansez-vous?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쓰셔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대문자로. Dansez-vous? 네, 이렇게 물음표 point d'interrogation point d'interrogation 네, 물음표 나중에 이런 표현 다 보실 거예요. 그래서 도치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dansez-vous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도치하는 것보다 프랑스에서는 영어하고 좀 다르죠. 네, 프랑스에서는 vous dansez 이걸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리고 est-ce que vous dansez 이것도 가능해요. Est-ce que vous dansez? 퍼센트지로 보면은 vous dansez 이게 90%, 그 다음에 Est-ce que vous dansez 이게 한 10%, 그 다음에 dansez-vous 이거는 거의 안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말할 때에는 글로는 물론 꼭 도치를 하셔야 되지만 그런 것도 자주 앞으로 많이 보실 거니까 일단은 vous dansez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위, 예, 위 발음 아시죠? 위 하면 안 돼요. 위 아니고 위, 위. 제가 이 발음을 항상 강조하죠. 이런 작은 디테일한 부분에서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한국인 액센트,
우리는 이제 위라고 이렇게 많이들 배우시거든요. 그런데 위 이렇게 해야 돼요. 위, 위. 프랑스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우리한테는 별로 큰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가능하죠. 어렵지 않잖아요. 위, 위, 네, 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빨리 하시면은 위, 위, 위. 거의 위처럼 들리긴 해요. 근데 위 하면 안 돼요. 위 하셔야 돼요. D'accord. Oui, d'accord. Oui, d'accord. Oui, OK. 할 수 있는데, OK. 하면은 OK. 물론, OK. 네, d'accord. 물론, d'accord가 더 좋은 표현이긴 하죠. 네.